디젤네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B2 거래 비중인 신용잔고율이 10%를 넘는 종목이 올 들어서 지난해에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잔고율이 10% 이상인 종목수가 현재 21개로 지난해 말 9개에서 곱절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잔고율이 5% 이상인 종목수는 269개에 달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영풍제지의 신용잔고율이 15.99%로 가장 높았고 최근 SG증권 하한가 사태에 휘말린 다올투자증권과 선광, 세방 등도 10%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은 업종상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최근 신용거래가 수급상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하락하면서 3%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오늘 밝혔습니다.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측은 아직 가공식품이나 공공요금, 서비스 가격이 높은 수준이지만 석유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IMF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 ARA는 97%로 집계됐습니다. IMF는 통상 ARA 100에서 150%를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3년째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보유액뿐 아니라 재반 여건들을 고려한 우리나라 금융안전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스왑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은행 등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